네, 388조. 김점령의 시입니다. 네, 우리가 중간고사 범위 중에 이 김점령의 시를 잠깐 공부했죠. 세 사람의 젊은 시인을 같이 묶어서 공부했는데, 기억이 나죠? 이 책의 첫 단원입니다. 17쪽. 주름 기억의 변주라는 이 단원에서 세 명의 시인을 같이 공부했죠. 김점령, 이수명, 김중. 그랬을 때이 김점령의 시를 우리가 우선 먼저 공부했었는데, 지금 오늘부터 공부하는 이 김점령의 시가 중간고사 범위 때 공부했던 그 범위와 어느 정도는 겹쳐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한번 공부한 적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 이 목차에 보면 세 번째 유형인 변신의 형식 중에 우리가 지금 박정대의 시를 공부했고, 그 다음에 이장욱의 시, 세 번째로 김점령의 시를 공부합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 이 유형이 변신의 형식이다. 그리고 방기역의 해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장욱 시에서 우리가 잘 공부했듯이 이것은 모반의 형식, 즉 서정의 형식으로부터 배반한다, 배신하는 새로운 시의 모습을 보인다. 공통된 목적은 뭐예요? 목표는 뭐예요? 무엇을 표현하는 거죠? 무의식적 다자성을 표현한다. 그죠? 그래서 이세 번째 유형의 시들이 대체로 다른 유형보다 좀 어려운 편인데, 이런 시들도 우리 수강생들이 잘 이해할 수 있다면 이제 다른 시들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김점령의 시를 공부하고 이번 학기 마무리가 됩니다. 제목을 보면 두 겹의 시 혹은 두 겹의 꿈 그랬어요. 이미 우리가 앞에서 김점령 공부했을 때두 겹이란 말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이 제목도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됩니다. 왜두 겹입니까? 보통 김점령의 시가 1연에서는 꿈의 내용을, 그죠? 보여주고 2연에서는 현실에서의 생각을 보여주기 때문에 시가 두 겹으로 되어 있다. 간단히 얘기하면 무의식의 부분이 있고 의식의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죠? 우리들이 의식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때가 있는가 하면 무의식이 더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때가 있죠. 대표적인 경우가 꿈이죠. 그죠? 잠을 자면서 꿈을 꿀때이 무의식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아마 김점령 시인은 그걸 이용해서 바로 이 무의식적 타자성, 그죠? 무의식 속에 깃들어 있는 타자성을 표현하는 방법을 찾아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연에서 꿈을 보여주고 2연에서 현실에서 생각을 보여준다. 자,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김점령의 시를 공부해 봅시다. 김점령의 시는 비밀스러운 사연을 감추고 있는 우물처럼 금은 10년의 깊이를 지닌다. 뭔가 신비롭고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그죠? 알수 없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미지의 세계이고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뭐에 비유했습니까? 우물에 비유했습니다. 우물에. 그 깊이를 탐사하는 무의식의 촉수는 바닥 없는 내면 공간을, 바닥이 없으니까, 끝이 없으니까, 우리 무의식의 세계도, 그죠?
그죠? 타자성의 세계, 무의식적 타자성의 세계도 그런 속성을 갖고 있죠. 하나의 풍경으로 묘사한다. 그것은 바로 꿈의 생성 과정과 흡사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제 김점령의 시를 이해하려면 꿈, 그죠? 기본적으로 1년이 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꿈을 연구한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을 참고할 필요가 있죠. 꿈은, 그죠? 무엇이 꿈 작업입니까? 잠재적인 꿈 사고가 외현적 꿈 내용으로 소위 말하는 이게 무의식입니다. 그죠? 이 X가 무의식입니다. 이건 뭔가 뭔지 알 수 없죠. 내 안에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죠. 왜? 내가 의식할 수 없으니까. 자각할 수 없으니까.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언제서야 이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게 드러났을 때 알게 되죠. 그게 이게 Y죠. 외현됐다는 것, 외현. 이건 잠재되어 있다는 것은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것이죠. 이건 현실화된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꾸는 거 이게 현실화된 것이죠. X가 있었기 때문에 Y가 나타났겠죠. 그죠? 이겁니다. 이 X가 Y가 되는 과정이 꿈 작업입니다. 프로이트가 이걸 밝혀내려고 했죠. 그래서 쓴 책이 꿈의 해석이라는 책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이런 법칙을 찾아낸 거죠. 지금 얘기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시각적 형상하다. X는 감각이 아니죠. 그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냄새도 없는 것이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X인데 그죠? 미지의 X인데 이게 Y로 될 때는 이상하게 항상 시각적 형상화, 즉 그림으로 영상으로 나타난다. 이미지로 나타난다. 그죠? 여러분, 꿈은 마치 영화와 같이 등장합니다. 그죠? 혹은 연극 무대처럼 이렇게 인물이 등장하고 사건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게 시각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얘기예요. 김점령의 시는 바로 이 꿈의 원리를, 꿈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어느 부분을 공부하고 있어요. 위에서 넷째 줄 보세요. 꿈은 사고를 시각적인 그림으로 변환시키기 때문이다. 꿈속에서 우리는 대화를 만들어낼 수 없으며 숫자 계산도 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시가 김점령 시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김현인. 와서 좀 가져가세요. 네 줄밖에 안 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아마 해야 될 거예요. 심한 가지의 색깔을 품은 바닥 없는 검은 어물 배추 흰나비 한 마리 그 안을 날고 있다. 예, 제목은 10년에 대하여. 자, 그러니까 이 시에서 김점령이 요런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수만 가지 색깔을 품은 바닥 없는 검은 우물 그랬어요. 우물을 등장시켰는데 어떤 하나의 풍경을 등장시켰죠. 근데 이 우물의 색깔이 어떤 색깔이에요? 검은 색깔입니다. 그런데 이 검은색은 어떤 속성을 갖고 있어요? 수만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색을 섞으면 무슨 색이 될까요? 검은색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검은 우물이야. 알겠습니까? 모든 색을 섞었다는 것은 뭐예요? 온갖
종류의, 그죠? 이, 뭡니까? 욕망과 무의식과 리비도와 모든 속성들이 다 종합된 것이 이 무의식의 세계다. 다른, 여기서는 뭘로 비유됐어요? 우물에 비유됐죠. 우물은 어떻게 보면 우리 내면 세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추 흰나비 한 마리 그 안을 날고 있죠. 그러니까 색채 대비가 굉장히 선명하죠. 검은색과 흰색의 대비 주로 극과 극의 색깔을 통해서 이 흰나비가 뭘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바로 무의식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를 읽으면서 내가 이렇게 뭐예요? 서술을 한 거죠. 내가 혼자서 내 생각만 서술한 게 아닙니다. 원래 뭐예요? 문학과 예술을 평론한다는 것은 그 작품에 근거해서 얘기해야지. 그냥 자유롭게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세요. 내가 뭐라고 시작했습니까? 김점령의 시는 비밀스러운 사연을 감추고 있는 우물처럼 검은 심연의 깊이를 지닌다. 그 깊이를 탐사하는 무의식의 촉수는 바닥 없는 내면 공간을 하나의 풍경으로 묘사한다. 이런 게 다 이 작품을 근거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과제물 마찬가지죠. 거기서 어떤 힌트를 얻어가지고 자기 생각을 막 발전시키고 이게 아닙니다. 작품을 항상 토대로 그것을 분석하고 해석해야 되겠죠. 자, 밑에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검은 우물은 내면의 무의식 세계를 지칭하고 그것은 심년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그것의 속성은 뭐예요? 바닥 없다는 겁니다. 깊이를 알 수 없다. 끝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뭡니까? 캐도 캐도 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수만 가지 색깔을 품고 있으니까 또 다양성의 공간이고 바닥 없으니까 무한한 공동이고 공동이란 게 구멍이란 겁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구멍이다. 이 공간이 검은 우물인 까닭은 색깔, 모든 욕망과 소망, 좌절과 상처와 위안, 이 모든, 그죠? 것들이 혼재되어 있으니까, 카오스이니까, 이런 표현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89쪽. 이제 흰나비는 뭐냐? 검은 우물이 무의식이라면 배추 흰나비는 꿈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꿈은 무의식에 솟아나는 거니까요. 무엇이 더 큰 겁니까? 예. 꿈보다 무의식이 더 큰 거죠. 무의식이 전체라면 꿈은 거기서 생겨나는 한 일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무의식의 바다를 유영하는 꿈의 속성이다. 이게 배추 흰나비는요. 꿈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경계. 그래서 꿈에서는 시간이 없죠. 그죠? 시간이 자유롭게 과거에 일어난 사건과 현재에 일어나는 사건과 미래에 일어날 사건 같은 것들이 겹쳐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죠. 혼재돼서 나타나니까.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의 시간이 아니죠. 그 다음에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유동성. 그죠? 비규정적이다. 어디로 튈지 모른다. 이거죠. 꿈은 갑자기, 그죠? 사건이 비약하거나 장소가 이동하거나, 그죠? 인물이, 그죠? 하나의 인물에서, A라는 인물에서 또 다른 인물로 갑자기 변신하기도 하고, 꿈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단락입니다. 389쪽. 자, 이제 도입부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김점령 씨의 특성은 무의식의 카오스에서 꿈을 생성해낸다.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도입부를 얘기한 것이고, 그 다음 단락은 김점령의 시는 대부분 꿈의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전반부. 이게 1년이죠. 보통 작은 글자로 보통 써져 있습니다. 깨어났을 때 꿈에 대한 시적 자아의 감정이나 사유 혹은 상황을 진술하는 후반부로 구성된다. 다시 말해 그의 시는 묘사와 진술의 결합. 이렇게 얘기했을 때 묘사는 어떤 부분이에요? 바로 1년이 묘사입니다. 왜? 꿈을 있는 그대로 얘기해 줘야 되니까 이게 주로 묘사에 가까워지는 거죠. 진술은 뭐예요? 깨어났을 때 현실에서 자기 생각을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술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거 기본적인 거
같이 공부한 적이 있죠. 크게 묘사와 진술 둘로 나눠집니다. 그죠? 우리 이장욱 씨 공부할 때 한 거죠? 그러니까 김점정 시인은 1연에서 묘사 위주로, 그죠? 언어를 표현하고 2연에서는 진술 위주로 표현하니까 1연과 2연의 특성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난다. 하나는 무의식의 세계고 하나는 의식의 세계고. 그죠? 그 다음에 꿈과 시의 결합이다. 꿈과 시는 유사한 측면이 있다. 자, 여러 가지 면에서 꿈과 시가 유사한 측면이 있는 거죠. 특히 어떤 유형의 시를 쓰는 사람들에게 이게 유사할까요? 세 번째 유형. 변신의 형식은 무의식적 타자성을 표현하는 시들이기 때문에 주로 뭐예요? 시가 무의식을 드러내기 때문에 꿈과 유사해지는 것입니다. 그죠? 첫 번째 뭐예요? 서정의 형식, 두 번째 폐허의 형식보다, 그죠? 세 번째 변신의 형식이 더 그러한 지금 이 속성을 갖고 있겠죠. 그죠? 자, 어떤 점에서 꿈과 시가 유사할까요? 그죠? 자, 이제 하나씩 살펴봅니다. 압축과 전이, 금열과 왜곡의 양상이 그러하고 이랬어요. 압축과 전이가 뭡니까? 우리 다 공부한 겁니다. 중간고사 시험에도 나왔어요. 그죠? 단답형 문제로도 나왔죠. 기억이 안 나나 보네요. 요것이 바로 프로이트가 말한 것이죠. 압축과 전이는 뭐예요? 꿈 작업의 속성, 꿈 작업의 규칙들이 그렇다. 아까 얘기했던 이것도 그 프로이트가 얘기한 것이고, 지금 요 두 개도 프로이트가 얘기한 것이죠. 2번은 뭘까요? 꼭 순서가 있는 건 아닌데, 나름대로 그냥 내가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2차적 변형.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서사적 특성을 갖는 것이죠. 이 X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이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뭔지 모르는 것인데, X는 그냥 말 그대로 미지수인데, 미지수를 물음표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죠. 뭔가 있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지수입니다. 미지수인데, 요거는 이야기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두 가지 속성을 잘 이해해 보세요. 하나는 그림으로 이미지로 나타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야기 형식을 띈다는 겁니다. 꿈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꿈 안 꿔본 사람 없죠? 예. 꿈을 꾸면 이게 그 안에 어떤 사건이, 인물과 사건이 전개되기 때문에 이야기 형식으로 이렇게 전개됩니다. 서사 구조를 갖는다. 그래서 2차적 변형이에요.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얘기했죠. 압축되는 경향이 있고, 그죠?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 압축은 이렇게 되죠. 하나의 인물이나 사건이나 배경이 여러 개가 겹쳐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 이거는 뭐예요? 전이는? 하나의 요소에서 다른 요소로 이렇게. 그죠? 연상 효과로 약간의, 그죠? 관련성만 있으면, 그죠? 인접성만 있으면 옆으로 전개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요것의 원리는 등가성의 원리고, 요것의 원리는 뭐예요? 인접성의 원리다. 요거 우리 다 공부한 것입니다. 다시 복습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전체를 다시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게, 이 다섯 가지라고 딱 프로이트가 딱 정리해서 얘기해 준 게 아니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이 책을 다 읽어보면, 읽고, 총 정리하면 이렇다는 겁니다. 내가 정리한 거예요. 전도, 이게 앞뒤가 뒤바뀌어서 이 X의 정체가 Y로 나타날 때 뒤집어져서 나타난다. 자, 다시 가봅시다. 압축과 전이. 그러니까 꿈이 만들어지는 이 꿈 작업의 원리,
중에 압축과 전위가 중요한데 꿈과 시가 비슷하다 그랬으니까 시도 압축과 전위가 나타난다. 시에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비유나 상징을 구사할 때 이 압축의 원리에 의해서 이미지가 만들어지거나 비유나 상징이 만들어지거나 전위의 원리에 의해서 비유와 상징이 만들어지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왜? 대체로 모든 시가 그렇지만 특히 이 세 번째 유형의 시는 꿈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죠? 꿈과 시가 거의 시가 꿈의 속성을 갖고 있으니까. 왜? 이것은 무의식적 타자성을 표현하는, 예. 그죠? 이 세 번째 유형은 무의식 타자성을 표현하는 특성을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보세요. 검열과 왜곡의 양상이 그러하다. 이게 뭐예요? 이 X가 Y로 나타날 때 왜 X가 그대로 X가 되지 않고 X가 변형되어서 Y가 되느냐. 이런 형식, 이런 속성을 가지고 변형되느냐. 무의식의 힘만 있는 게 아니고 무의식을 억압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X가 변형되어서 Y가 되는 거죠. 두 가지 힘이 서로 부딪히기 충돌하기 때문에 변형되어서 다른 말로 하면 왜곡되어서 원래 내 무의식의 모습이 X가 X로 그대로 나타나지 않고 X가 왜곡되어서 Y가 된다는 겁니다. 변형이란 말이나 왜곡이란 말이나 그 변형과 왜곡의 원인이 뭐냐? 이거죠. 검열과 검열이란 겁니다. 누가 검열해요? 이게 조금 복잡합니다. 이거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무의식의 활동을 억압하는 것, 이게 솟아오려고 하는 걸, 그죠? 거꾸로 내리 누르는 것, 이게 억압인데, 억압하는 것은 의식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죠. 그래서 의식과 무의식의 관계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프로이트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연구를 거듭하다가, 프로이트의 연구는 그냥 혼자서 책 보고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직접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그죠? 치료하면서 이게 뭐예요? 치료한다는 이걸 뭐라 그래요? 전문용어로 임상. 임상을 통해서 나온 어떤 학설이죠. 학설, 이론입니다. 이상하다. 이 무의식이 솟아날, 활성화되려고 하는 걸 억누르는 것을 내가 의식하면서 억누르느냐. 그죠? 내가 꿈을 꾸면서 나의 의식이 그 꿈을 억눌러가지고 검열을 하느냐. 그죠? 무의식이 완전히 자기 해방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막 억압을 하니까 이런 형태, 왜곡된 형태로 Y가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꿈은, 그죠? 100% 무의식 그 자체가 아니죠. 약간 변형된 것이죠. 왜곡된 것입니다. 억압이 있으니까. 그 억압을 내가 알고 하느냐. 내가 꿈을 꾸면서 내가 이거 억압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면서 하느냐. 아무리, 그죠? 연구해봐도 아니란 겁니다. 이것도 무의식이란 겁니다. 억압하는 것도 무의식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인간의 정신구조를 이렇게 이거 약간 상식적인 거니까 우리 학생들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죠? 정신분석학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 프로이트가 인간의 정신구조를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했어요. 간단하게 도식으로. 정신분석이 아니라 정신구조. 인간 정신구조. 우리 학생들도 하잖아. 뇌구조. 그죠? 이 사람의 뇌구조. 그죠? 50%는 연애. 나머지 중에서 30%는 먹는 거. 나머지는 노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뇌구조. 그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1차 정신구조를 이렇게 설정했죠. 이게 무의식이고, 이게 전의식이고, 이게 의식이다. 보통 우리가 의식과 무의식 두 개로 나누지만, 프로이트는 이거 전의식이란 걸 하나 더 설정해서 중간 단계를 생각했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설명이 잘 안 되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게 설명이 안 되니까. 2차, 나중에 이렇게 학설이 바뀌는 겁니다. 여기에 이드가 있고, 여기에 에고가 자아입니다. 여기에 초자아가 있다. 이렇게 다시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요 두 번째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이드, 에고, 슈퍼에고.
이드, 에고, 슈퍼에고. 그죠? 이거 설명 한번 했죠? 기억납니까? 예. 네. 지금, 이드 이것이 바로 저 X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 무의식이라고 얘기한, 대충 얘기한 것이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게 이드죠, 사실은. 이 X는 이드죠. 이 이드가 솟아나려고 하는데, 이걸 억압하는 게 뭐냐? 무의식이라 그랬죠? 그죠? 이걸, 이게 무의식입니다. 그러면 이 에고가, 즉, 자아가 다시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자아는 의식도 있고 무의식도 있어요. 그 중에 이 이드가 활성화되는 걸 억압하는 것은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인 것이죠. 뭔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무의식과 이드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과 이거 이렇게 대응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요 설명을 하고 이 설명이 다른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바로 되는 게, 요렇게, 요렇게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요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프로이트의 좀 더 구체화된, 그죠? 2차 이론이 더 정교화된 거니까. 암시와 상징, 의식과 무의식의 교직이 그러하다. 그러나 꿈과 시는 동일하지 않다. 한편으로는 유사한데, 한편은 동일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자칫 그냥 시를 해석할 때, 진짜 프로이트 이론만 가지고 그냥 정신분석하듯이, 프로이트 이론을 그냥 대입해가지고 시를 해석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시하고 꿈하고 같다고 생각해버리는 거죠. 유사한 점이 있지만, 시는 시고 꿈은 꿈이다. 이게 더 중요하죠, 사실은. 착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문학작품을 해석할 때, 뭐, 정치 이론, 사회 이론, 심리학 이론, 정신분석 이론, 온갖 다른 이론들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그걸 대입해가지고, 그죠? 마치 그게 다 설명이 되는 것처럼, 그죠? 참고할 뿐이죠. 도움을 받기 위해서 참고할 뿐이지, 그걸 그대로 적용해버리면 도식적으로 작품은 죽어버린다. 그죠? 신은 죽고, 다만, 정신분석 이론만 남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꿈을 해석하는 과정은 꿈 작업의 과정을 역으로 밟아 잠재적 꿈 사고를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그렇죠? 바로 요 그림에 다 설명이 됩니다. 꿈을 해석한다는 것은 뭐예요? Y에서 다시 X를 재구성하는 것이죠. X는 뭔지 모르니까 이 Y를 해석해서 이 X가 뭔지 이걸 찾아가는 것인데 그렇게 찾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게 뭐예요? 요게 바로 지금, 그죠? 프로이트가 연구해서 밝혀놓은 요런 원리를 통해서 X가 Y가 됐으니까 이 Y에서 X를 찾을 때 요걸 잘 고려해서, 그죠? 해석을 하면 되겠죠. 압축이 일어났으니까 어떻게 해요? 압축을 풀면 되겠죠. 여러분, 우리 압축 파일 보내면 압축을 풀어서, 그죠? 파일을 하나씩, 그죠? 확인하는 것처럼. 압축이 일어났으니까 풀면 되고, 전위가 일어났으니까 어떻게 해서 여기서 A가 B가 되고 C가 됐는지를, 그죠? 추적하면 되는 거죠. X에서 Y가 됐으니까 Y에서 X를 다시 가는 것이다. 너무 쉽죠? 이게 바로 꿈 해석입니다. 근데 시를 해석하는 것은 뭐냐? 약간 유사하죠? 시도 시인의, 그죠? 의식이나 사고나 감정 같은 것들이, 그죠? 사상 같은 것들이 언어로 표현됐으니까 이 언어 속에서 그것을 다시 추적해서 가면 되겠죠. 그래서 꿈을 해석하는 것이나 시를 해석하는 것이나 상당히 유사한 면이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같은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즉 꿈에 드러난 현상으로부터 떠오른 연상을 추적하여 그 안에 감추어진 실제의 내용을 찾는 것이다. 반면 시는 외현적 언어 자체가 운율과 비유, 상징과 어조를 지니며 의미 내용을 겹쳐놓고 있는 존재 자체이다. 단순화해서 말하면 꿈이 알레고리라면 시는 아이러니이며 꿈 해석의 찾기라면 시 해석은 숨은 그림 찾기이다. 자, 이제 이런 전제를 가지고 이 김점령 시를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90쪽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읽어본 작품도 있고 한 두 편 정도는 앞에서 읽어본 것인데 안 읽어본 작품도 같이 다 여기 들어 있습니다.
390쪽 둘째 단락. 이런 전제를 염두에 두고 김점용 시에서 꿈의 풍경이 어떤 모습으로 구체화되는지 살펴보자. 대체로 꿈을 꾸게 되는 원인, 현실적인 원인은 그날, 그죠? 바로 당일날 혹은 최근, 어제든 오늘이든 최근에 어떤 현실에서의 경험이 그 사람의 무의식을 자극했기 때문에 꿈이 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아무 일이 없는데 꾸어지는 것보다 자극이 일어났기 때문에 꾸어지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무의식 속에, 그죠? 저장되어 있던 어떤 이 기억의 요소가, 이건 의식적 기억이 아닙니다. 무의식적 기억이. 의식은 다 잊어버렸는데 무의식이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건을. 그것과 유사한 어떤 경험을 내가 최근에 했을 때, 오늘, 어제 했을 때, 꿈에서 그거 이전에 있었던 그 무의식적 기억을 건드려서 꿈으로 그게 나타나는 거겠죠. 그래서 김점용의 꿈시에서 현재적 양상을 드러내는 작품을 먼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제 추적을 가는 것입니다. 김점용 시에서 이 X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즉 이드, 도대체 이 안에 뭐 어떤 것이 숨어 있길래 이런 시가 나타났나. 자, 읽어봅니다. 신동원 안 왔습니까? 박치원 안 왔습니까? 한현수 읽어봅시다. 손에 붉은 피가 고여 있다 보이지 않지만 주위의 사람들이 웅성거린다. 손바닥에 피를 누군가에게 먹여야 외롭지 않다. 아무도 없다. 피는 붉은 꽃 안에 고여 있다. 꽃을 꺾으려 하지만 줄기가 질기다. 손에 힘을 줄 때마다 붉은 꽃이 흔들린다. 피가 출렁인다. 붉은 꽃 넘어진다. 피 쏟아진다. 아차 했지만 쏟아지는 피는 땅에서 크고 작은 알이 된다. 난 무턱대고 안심한다. 손바닥이 끈적끈적하다. 꿈속에 핀 애인꽃. 그리움으로 꼿꼿한 내 목을 베어주마. 꽃받침 없는 쓸쓸한 애인꽃. 예, 수음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꿈 9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 연작시죠. 예, 번호를 붙여놨기 때문에 이게 꿈 연작시를 계속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시집 속에 예, 거의 모든 시들이 꿈시입니다. 꿈 연작시로 되어 있어요. 1년은 꿈이고 2년은 깨어나서의 상황인데 1년 꿈부터 한번 우리가 해석해 봅시다. 손에 붉은 피가 고여 있다. 보이지 않지만 주위에 사람들이 웅성거린다. 손바닥에 피를 누군가에게 먹여야 외롭지 않다. 이랬어요. 우선 피라고 하는 게 상징이겠죠. 그죠? 상징. 자, 이제 시를 해석하는 것하고 꿈을 해석하는 것하고가 이 김점용의 경우에 1년에서는 겹쳐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꿈을 해석하는 것하고 시를 해석하는 건 반드시 같지 않다. 동일하지 않다. 그렇게 우리가 앞에서 전제했는데 김종룡의 경우는 특히 1년은 이게 거의 동일하죠. 왜? 시가 꿈으로 되어 있으니까. 꿈을 해석하듯이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 프로이트가 꿈의 해석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대체로 꿈을 해석할 때 상징적 해석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상징적. 그죠? 꿈에 나타나는 이 이미지들이, 그죠? 꿈에 시각적으로 형상화된다 그랬잖아요. 꿈에 나타나는 이 시각적 이미지들이 대체로 상징적 해석을 통해서 이 X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Y가 대체로 이미지로 나타나는데 이 이미지의 상징적 해석을 해보면 된다. 그런데 프로이트는 또 특이하게도 그 상징적 해석을 특별히 어떤 것이 더 강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성적 상징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유명한 얘기죠. 그래서 프로이트가 계속 비판을 많이 받은 이유도 너무 이 무의식을, 그죠? 이들을 성적 에너지로 비중을 많이 뒀기 때문에
비판도 많이 받았죠. 하지만 이 김점룡의 이 시에서 이 피를 성적 상징으로 해석할 여지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 꿈에 등장한 이 주인공은 남자인 것 같아요. 손에 피가 고여 있다 할 때 이 피는 생명을 일단 상징하고, 그죠? 또 생명을 뭐예요? 확장할 수 있는 어떤 요소를 상징하니까 남자에게 뭡니까? 생식세포에 해당되는 정액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피를 누군가에게 먹여야 외롭지 않다는 것은 생명의 뭡니까? 상호작용을 통해서 다른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 그걸 뭐라 그래요? 생물학에서? 생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생식. 그죠? 관계가 남자는 여자가 있어야 생식이 가능하죠. 이 피가 이제 생명을 상징한다면 피를 누군가에게 먹인다는 것은 상호작용. 다른 말로 하면 상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없는 것이죠. 물론 꿈은 상징적 해석이니까 반드시 지금 성적 상징으로 해석하지 않고 다르게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반드시 하나의 정답이 없는 것은 시도 마찬가지고 꿈도 마찬가지예요. 꿈을 해석할 때 하나의, 그죠? 완벽한, 그죠? 해몽이 불가능한 이유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이렇게 해석해 보는 것입니다. 피는 붉은 꽃 안에 고여 있다. 자, 이제 꽃도 하나의 상징입니다. 꽃은 이제, 우리가 일단 이 주인공이 남성이기 때문에 이성, 즉 여성이라고 봐야 되겠다는 거죠. 피가 붉은 꽃에 고여 있다는 것은 결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정자와 난자의 결합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좀 아주 독특합니다. 꽃을 꺾으려 하지만 이랬어요. 꽃이 이성이라면 자, 이성이 있어야 외롭지 않은데 오히려 피가 붉은 꽃을 만났으니까 이것은 자기가 희망하는 상황일 텐데 오히려 꽃을 꺾는다는 것은 모순된 행위입니다. 그죠? 이율배반적인 것이죠. 꽃이 있어야 외롭지 않은데 꽃을 자기가 꺾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외로운 상황을 자기가 원하는 것처럼 지금 되어 있습니다. 꿈은. 꿈에서 그렇게 나타나죠. 그런데 줄기가 질겨서 꽃이 꺾이지 않겠죠. 손에 힘을 줄 때마다 붉은 꽃이 흔들리고 피가 출렁입니다. 왜? 피가 꽃하고 결합되어 있는 상태니까요. 붉은 꽃이 넘어지고 피가 쏟아집니다. 이제 결합이, 그죠? 끊어진 것이죠. 남성과 여성의 결합이 끊어진 것이죠. 피 쏟아진다. 그래서 이제, 결과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누가 자초한 거예요? 자기가 자초한 겁니다. 그죠? 아차! 그러니까 아차한다는 것은 꿈속에서도 감정을 느낄 수 있으니까 아! 실수했구나!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했지만 쏟아진 피는 땅에서 크고 작은 알이 된다. 난 무턱대고 안심한다. 이랬어요. 자, 이 심리가 묘합니다. 그죠? 이성을 만나야 외롭지 않은데 이성을 자기가 오히려 해치려고 하고 꺾으려고 하고 그렇게 된 결과에 대해서 안심한다는 것은 이 주인공의 심리가 아주 복잡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율배반적인 것이죠. 한편으로는 여성과의 만남을 원하지만 한편으로는 스스로 그것을 거부하는 이 모순된 무의식을 갖고 있지 않나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1연을 통해서. 이제 2연은 손바닥이 끈적끈적하다. 꿈속에 핀 애인꽃.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그렇게 해석한 것이 붉은 꽃을, 그죠? 여성이라고 해석한 것을 여기서 뭡니까? 뒷받침해 줍니다. 꽃을 애인꽃이라 그랬으니까. 그리움으로 꼿꼿한 내 목을 베어주마. 그리움이다. 그죠? 내가 그리워하는 존재인데 왜 내가 그 꽃을, 목을 베느냐. 꽃받침 없는 쓸쓸한 애인꽃. 이것이 바로 아주 이 꿈에 나타나는 주인공의 이율배반적 무의식이다. 일단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91쪽.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른 시들도 읽어보면서 도대체 왜 이 사람이 이런 이율 배반성이 생겼나.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아, 나 애인이 필요해. 그래서 친구들한테 소개팅 좀 시켜줘. 그죠? 어떤 남학생이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구원해주기 위해서 소개팅을 주소 내줬어요. 그래서 소개팅 약속까지 잡고 장소까지 잡아서 그 사람한테 알려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장소에 안 나오는 거죠. 왜? 두려워가지고. 그죠? 그렇게 자기가 애타게, 그죠? 희망했는데 그 희망이 이루어지는 순간 그걸 거부하는 거죠. 마치 그런 어떤 이율배반적 심리를 이 주인공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391쪽 한번 봅시다. 대체로 이 꿈은 성적 상징이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해석해 봤습니다. 붉은 피는 남성의 정액이고 꽃은 여성의 성기를 상징한다. 이게 약간 프로이트적 해석이죠. 그죠? 다른 해석도 해보세요. 우리 학생들이. 꼭 프로이트식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쭉 이제 아까 이미 해석했기 때문에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타인과의 관계, 즉 여성과의 결합이 필요하다. 피가 붉은 꽃 안에 고여 있는 것은 이 결합이 이루어진 것이죠. 성사된 것인데, 근데 이 상태에서 꽃을 꺾으려고 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여성과의 성적 결합을 차단하는 어떤 심리적 원인이 있다. 붉은 꽃이 넘어지고 피가 쏟아지자 꿈속에서 무턱대고 안심하는 장면은, 그죠? 스스로 그런 어떤 결합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외연적 꿈 내용이 내포하고 있는 잠재적 꿈 사고는 이거죠. Y가 내포하고 있는 X는 이런 뜻입니다. 그죠? Y 속에 들어있는 X는 우리는 이 Y를 통해서 X를 찾는 것이 지금 현재, 그죠? 시를 해석하는 과정이고 꿈을 해석하는 과정 아니에요? 여성과의 결합을 희망하는 무의식과 그것을 차단하는 무의식이 상충한다. 아까 내가 이율배반이라 그런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392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이 시를 해석하면서 또 하나의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데, 꿈은 삭트면서 동시에 억눌리는 욕망의 배출이다. 아까 내가 설명한 거 다시 여기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거죠? 삭트면서 오히려 억눌립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작용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게 이 꿈이라는 겁니다. 그죠? 이드가 삭트면서 무의식에 의해서 억압되죠. 이 두 가지 작용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꿈이 나타나죠. 꿈은 모든 증상 중에서 가장 뭐예요?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겪는 것입니다. 그죠? 더 특수한, 그죠? 증상들도 많이 있죠. 꿈 이외에. 꿈은 꿈을 꾼다는 것은 뭐 누구라도 병원 가고 그러진 않잖아요. 꿈 꾼다고 해서. 근데 병원에 가야 할 만한 정도의 힘든 증상들이 계속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꿈도 정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같은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두 힘이 부딪히기 때문에. 그죠? 예를 들면, 어떤 결벽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내부에 성적 욕망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그걸 너무 억누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욕망과 억누르는 억압이 서로 부딪혀가지고 충돌이 일어나니까 뭐예요? 그게 정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꿈이라는 정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말실수로 나타날 수도 있고 때로는 신체적 정상, 손을 계속 뜬다든지 뭐 하루에도 12번 손을 씻어야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죠? 뭘 만지면 계속 손을 씻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이게 다 정상입니다. 이제 그걸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정신분석학에서는 임상에서는 실제로 치료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유형을 설정하죠. 가장 대표적인 게 신경증, 그 다음에 도착증, 그 다음에 정신병, 이렇게 단계가 있습니다. 그 신경증 안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고, 도착증 안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고, 정신병 안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고, 그게 다 정상인데 기본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 두 가지 힘이 부딪히는
칠 때 생기는 그죠? 그 뭡니까? 괴리 때문에 생긴다. 자, 꿈도 그렇다는 겁니다. 보세요. 꿈은 잠재된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소망 성취이지만, 그죠? 현실에서 내 소망이 성취할 수 없으니까, 그것이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니까, 꿈에서 그것이 소원이 성취되는 것인데, 꿈에서조차도 100% 소원을 성취할 수 없죠. 왜? 무의식이 그걸 또 억압하니까. 보세요. 그 소원을 검열하고 표현을 왜곡시키는 압력이 또 꿈을 형성하는 장본이다. 그래서 꿈은 억압된 소망의 위장된 성취다. 다른 말로 하면 변형되고 왜곡된 채 소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그대로 100%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읽은 시에서 이 욕망이 왜곡되는 것도 그 무의식의 속성하고 연관해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여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결합의 욕망과 단절의 의지가 상충하는 것도, 그죠? 결합하고자 하는 것은 무의식적 어떤 희망이고, 아, 그래서는 안 돼. 그죠? 비극적인 결과를 낳을 뿐이야. 하고, 그걸 억압하는 것은 또 무의식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꿈에서 이 이율 배반성이 나타난다.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이율 배반성이 나타나는 또 다른 원인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시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특히 그 중에 이 아버지하고의 관계, 어머니하고의 관계가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걸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합니다. 어머니하고의 관계보다 아버지하고의 관계를 먼저 살펴봐요. 아버지하고의 관계를 살펴보기보다는 조금, 다른 걸 하나 살펴봅니다. 이거 우리 앞에서 공부한 거니까, 다시 한번 빨리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 어디 있습니까? 읽어봅시다. 마이크 옆에서 좀 전달해 주세요. 극장에서 연극을 한다. 나 에스트라 비슷한 배역이다. 소파 뒤에 숨어 소파에 누워 있는 여주인공을 커다란 종이 몽둥이로 때리는 역할이다. 물론 진짜 때리면 안 되고 소리만 내야 한다. 다른 남자 배우는 내 옆에서 매우 빠르게 장단을 맞춘다. 난 땀을 뻘뻘 흘리며 그 짓을 한다. 극이 끝나고 출연 배우들 맨 끝에 나가 인사를 한다. 관객들이 박수를 친다. 관객 중 여자 후배는 잘했다며 활짝 웃고 남자 후배는 커다란 여자 인형을 내게 내민다. 그런데 팔이 하나뿐이다. 게다가 팔이 기형으로 좀 길다.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 남창이 되었으며 정념 맞는 여자들의 몸속 어둠을 환하게 풀었으며 둥근 방에 휜 강물 푸른 물소리 가득 채웠으며. 네, 잘 읽었습니다. 제목이 외파리 여자 인형, 꿈 27번인데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꿈에 연극하는 장면이 나왔죠.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꿈은 시각적으로 형상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X가 Y가 될 때 영상으로 나타나거나, 그죠? 영화처럼, 그러니까 영화로 나타나거나 연극으로 나타나죠. 그죠? 연극 무대. 그래서 이 꿈에 연극 무대가 나타난 것은 상당히 이
뭐예요? 꿈의 속성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꿈에 반드시 연극 무대가 안 나왔다 해도 이건 한편의 연극 같은 거죠. 꿈은 혹은 한편의 영화 같은 것입니다. 내 무의식이 혹은 이드가 영화로, 연극으로 이렇게 무대화되는 것입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꿈은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전형적이다. 그죠? 대표적인, 꿈의 대표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 근데 이 주인공의 역할은 엑스트라 비슷한 역할이에요. 자기는 남자 주인공이 못 됐어. 그죠? 근데 역할이 뭐예요? 여주인공을 커다란 종이 몽둥이로 때리는 역할이에요. 자, 이것도 성적 상징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다른 해석도 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몽둥이 하는 것이 이제 성적 상징이라고 보는데, 종이 몽둥이기 때문에 힘이 없는, 그죠? 혹은 뭐예요? 아무 능력이 없는 어떤 남성의 상징이죠. 그죠? 종이 몽둥이. 게다가 이 겁이 맞지 않죠. 레벨이. 자기는 엑스트라고, 남자 엑스트라고, 상대방은 여주인공이니까 전혀 이 상대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용만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 끝나고 인사를 하는데 여자 후배가 웃고 남자 후배가 커다란 여자 인형을 내게 내밉니다. 아마 대학 연극, 동아리 연극 같은 거 한 것 같아요. 그죠? 후배가 축하한다고 와가지고 인형을 하나 건네주는데 이 인형이 이상해요. 팔이 하나뿐이고 그 팔도 기형으로 길어요. 예, 상상이 됩니까? 예. 그러니까 인형인데 기형적 인형을 선물로 준 거야. 그런데 조금도 이상하지 않으니까 이 꿈속에서의 심리입니다. 그 인형이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그죠? 자,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역시 이제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대체로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아까 앞에서 읽었던 첫 번째 작품하고 두 번째 작품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죠? 왜 내가 여성과의 결합을 원하면서 한편으로는 원하면서 한편으로는 거부하느냐. 이런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에 대한 자격지심 때문에 이 수준 높은, 그죠? 위치에 있는 여성은 자기가 오히려 거부하고 이 기형적이라면 이게 상징이죠. 여자 인형, 이것도 상징이잖아요. 뭔가 좀 부족하고, 그죠? 힘든 상태에 있는, 어려운 상태에 있는 상대방이 자기한테는 오히려 편하다는 겁니다. 이연을 보면 남창이 되었으면 정년 많은 여자들의 몸속 어둠을 환하게 풀었으면 둥근 방에 흰소리 푸른 물소리 가득 채웠으면 상당히 1년과 2연 사이에 그죠? 어떤 뭐예요? 여백이 있죠. 많죠. 공백이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설명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어딘가 하면 393쪽 밑에서 여섯째 줄입니다. 앞부분은 읽어보면 되겠고 그 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인용시에서 관심과 애착이, 그죠? 어디에 대한 관심과 애착이에요? 393쪽 밑에서 열째 줄 좀 보세요. 상처 입고 불우한 자신의 영혼과 상응하는, 그죠? 서로 상응한다는 것은 서로 대응한다는 거죠. 서로 대응하는 존재에 대해서 애착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죠? 여주인공보다 외팔이 여자 인형처럼 불행한 어떤 상처가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남창이 되었으면 이렇게 나왔나 하는 거죠. 너무 뭡니까? 비약이 심하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나. 393쪽 밑에 여섯째 줄. 관심과 애착이 왜곡된 성적 욕망으로 표출되는 것은, 그죠? 좀 가격하고, 그죠? 왜곡된 채, 이 퇴폐적인 어떤 성적 욕망 같은 것으로 나타나잖아요? 이게 어떤 심리적 원인이 있을까? 393쪽 밑에서 둘째 줄 보세요. 몹시 수치스럽다라는 꿈 내용의 감정이 시적 진술에서 참기 어려운 성욕으로 연결되는 것은 수치가 치욕적 성욕으로 혹은 좌절감이 패배적 성욕으로 전이되며 원래 욕망의 대상을 넘어서 더 넓은 의미의 정념으로 나아가는
심리적 기질을 보인다.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어렵죠? 내가 봐도 어렵네요. 그런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 남자든 여자든 어떤 성적 욕망의 이 정체 중에, 성적 욕망의 어떤 원인 중에 반드시 긍정적인 원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좌절감과 패배감에 빠졌을 때 이 성적 욕망이 강하게 표출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수치심이 오히려 이런 왜곡된 혹은 퇴폐적인 성적 욕망으로 지금 전이되어서 나타난 게 아닌가, 이런 해석을 해보는 것입니다. 정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것은 감정, 정서하고는 조금 다른데 같은 차원에 있지만 우리가 보통 감정, 정서, 이건 같은 것이죠. 희노애락 같은 겁니다. 그죠? 희노애락. 기쁘고 슬프고 불행하고 행복하고 뭐 이게 감정, 정서인데 이게 정념하는 것은 영어로는 원어로는 파토스. 이것은 강한 에너지를 가진 어떤 감정, 정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나 정원은 이 감정이라기보다는 정념에 해당돼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정오해서 그죠? 살인을 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 경험이기 때문에 그 정도 강한 에너지를 가져서 자기도 이걸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정념은. 그죠? 감정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가 좀 컨트롤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정념에 이르면 이건 자기도 이 정오심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죠? 공격성으로 나타난다. 자, 그러니까 이 지금 두 편의 시에서 우리가 종합해보면 어떤 욕망에, 그죠? 이율 배반성을 갖고 있는 것이 이 꿈속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시도 문학이기 때문에 문학 예술은 항상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만 그대로 100% 이 주인공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를 쓴다고 그래서 김점용 시인이 이런 꿈을 꾸고 있구나, 이런 욕망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색안경 끼고 보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대체로 드라마에서 악역을 맡은 이 뭡니까 배우들을 현실에서 만나서 막 욕하는 그 어른들 있잖아요. 잘 모르니까 실제 그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일종의 설정을 통해서 자기가 시적 상상력 같은 걸 표현했을 수 있으니까. 자, 이제 394쪽 위에서 둘째 줄. 애인과의 관계에서 주된 모티프를 이루는 결합의 욕구와 단절의 의도라는 이율 배반성. 주로, 그죠? 여성과의 관계에서 이런 이율 배반성이 나타납니다. 두 편의 시에서 우리가 확인했어요. 이제 다른 대상들과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누구와의 관계를 살펴봐야 되겠어요? 아버지하고의 관계, 어머니하고의 관계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 특히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서는 이 뭡니까 주체의 이 정신분석, 즉 무의식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로 아버지 어머니하고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경향이 있죠. 이때 아버지 어머니는 반드시 친아버지 친어머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프로이트가 만들어낸 이론이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응? 그걸 뭐라 그래? 아들의 입장에서 어머니하고의 관계, 아버지하고의 관계. 그죠? 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잖아. 심리적 어떤 메커니즘이 있다. 콤플렉스라는 것은 그런 거죠. 모든 인간은 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갖고 경험하고 혹은 이 단계를 거쳐서 그죠? 성인이 된다. 이 단계를 거쳐서 어른이 된다. 이런 이론이죠. 오이디푸스. 그때 아버지 어머니의 관계가 중심인데 또 다른 이론가들은 프로이트가 너무 아까 프로이트를 비판하는 대표적인 요소가 너무 리비도 혹은 이드 욕망을 성적으로만 해석했다는 것이 첫 번째고 범성욕주의, 모든 걸 성욕과 관련시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죠. 비판을 많이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이 무의식의 관계를 아버지, 어머니하고의 관계로 다 뭐예요? 환원시킨다. 다 수렴한다. 다른 것도 있는데 왜 아버지, 어머니하고의 관계로만 이
한 인간의 한 주체의 무의식을 설명하려고 하느냐. 뭐 이런 비판도 많이 받았는데, 글은 우선 다른 존재하고의 관계를 먼저 살피고 나중에 아버지 어머니 관계도 살핍니다. 아버지 어머니만 살피는 게 아니고. 자, 이제 그 다음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론이 지금 진행되는 순서는 어떻게 돼요? 꿈속의 주인공, 꿈속 주인공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 꿈속 주인공의 무의식을 지금 해석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애인과의 관계, 즉 여성과의 관계였어요. 이제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최무영. 예. 전달해 주세요. 우인이가 내 옷에다 오줌을 싼다. 난 어린아이처럼 운다. 우인이 어머니가 나를 보낸다. 내가 뭐라고 말하려 하자 우인이가 갑자기 헛소리하지 마. 소리친다. 나와 형수가 깜짝 놀라 우인이가 말을 했으므로 쳐다보자 다시 시끄럽다니까 한다. 너를 만나면 이 세계는 모두 벚꽃. 텔레비전 뉴스는 소음, 책은 팔랑이는 악기, 신발은 우유를 싣고 달리는 통통구리대. 거실은 화장실, 피아노는 낙하네. 너를 만나면 옷은 고추장스럽고 모든 약속은 터무니없고 세상이 일한 돌멩이 하나만도 못하게 되지. 배에 밭의 사과가 썩어가도 아들이 아버지를 죽여도 네가 누구인지 내가 몰라도. 예, 제목이 자폐아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번호가 붙어 있는 거 봐서 자폐아라는 시를 한 편만 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2번인데 1년의 꿈 내용을 보면 우인이라는 아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등장하는 인물들은 형수가 등장하고 내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우인이는 나의 누구일까요? 조카이겠죠. 근데 우인이가 아마 자폐아인 것 같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제목도 그러니까요. 자, 꿈에서 이런 꿈을 꾼 것입니다. 우인이가 내 옷에다 오줌을 산다. 난 어린아이처럼 운다. 이것도 꿈이니까 이랬겠죠. 실제 현실이라면 울진 않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꿈속에서 자신의 감정이, 그죠? 솔직하게, 그죠? 형상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슬프니까 우인이가 그렇다는 것이, 그죠? 삼촌 입장에서 슬프죠. 우인이 어머니가 나를 달랜다. 우인이 어머니는 형수죠. 형수가 내가 우니까 달립니다. 내가 뭐라고 말하려 하자 우인이가 갑자기 헛소리 하지 마 소리쳤어요. 이 부분은 뭐예요? 원래 자폐아들이 말을 잘 못하는데 이렇게 또렷하게 내가 뭐 말하려 하니까 헛소리 하지 마 이렇게 했다는 꿈이니까 이것은 뭐예요? 어찌 보면 이것은 소망성취죠. 삼촌 입장에서 우인이가 그죠? 저것이 좀 잘 뭡니까?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어서 말도 하고 정상적인 아이로 성장하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고 있었는데 현실에서는 잘 안 됐지만 꿈에서는 그게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망 성취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우인이가 한 말이 헛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중으로 살펴봐야 돼. 그죠? 삼촌, 너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헛소리 하지 마. 이것은 삼촌의 그 희망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이중적인 그 작용이 이런 꿈을 만들었다는 거죠. 무슨 이중적인 작용이에요? 조카에 대한 소망과 소망의 좌절, 이 두 가지가 같이 결합돼, 그죠? 그래서 이런 우인이의 목소리가 들린 게 아닌가. 역시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나와 형수가 깜짝 놀라. 왜 놀랐겠어요? 말을 못하는 애가 말을 했으니까. 쳐다보자 다시 시끄럽다니까 한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이 이루어졌지만 그 우인이가 하는 말의 내용은 그저 부정적인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겹쳐서 아까 얘기했습니다. 소망의 성취와 그죠? 욕망의 성취와 그것의 좌절 이것이 같이 결합되어서 나타나는 게 꿈이나 정상이다.
자폐증이라는 것도 이 증상 중에 하나인데 어떤 이 정신구조에 아까 얘기했던 이런 정신구조에 어떤 뭔가 부작용으로 인해서 그죠? 역학관계가 좀 이상하게 돼가지고 이 증상으로 나는데 자폐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 얘기했던 세 단계 신경증, 도착증, 정신병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거의 마지막 단계 그래서 정신병 단계에 속합니다. 갈수록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치료가 더 어려워요. 알겠습니까? 뭐 이것은 이제 우리가 뭐 공부할 내용은 아니고 정신분석 혹은 정신의학에서 전문적으로 의사들이 이제 하는 내용이지만 참고로 얘기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이 평론을 쓰고 나서 김정년 시인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궁금한 점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물어봤어. 진짜 꿈을 많이 꿉니까? 하루에도 12번씩 꾼대요. 근데 내가 이걸 못 물어봤어. 진짜 당신 조카가 자폐합니까? 이거 못 물어보겠더라고요. 근데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실제 자기가 있는 현실을 그대로 시로 소설로 나타내는 것만은 아니니까 이것도 일종의 뭡니까? 설정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이제 이연 내용입니다. 너를 만나면 이 세계는 모두 헛것. 그죠? 자폐아 입장에서는 이 세상에 의미 있는 게 하나도 없죠. 텔레비전 뉴스는 소음, 책은 팔랑이는 악기, 신발은 우유를 싣고 달리는 통통구리배, 거실은 화장실, 피아노는 낙하대, 너를 만나면 옷은 거추장스럽고 모든 약속은 터무니없고 세상에 일이란 돌멩이 하나만도 못하게 되지 배밭에 사과가 썩어가도 아들이 아버지를 죽여도 내가 누구인지 내가 몰라도 자 이런데 이 이연의 이 표현들 중에서 아주 이상한 표현이 하나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쑥 그죠? 자기도 모르게 쑥 표현된 게 있어요. 특히 어떤 부분일까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여도 왜 갑자기 그죠? 우인이 얘기를 하다가 그죠? 왜 아들이 아버지를 죽여도 이런 말이 왜 갑자기 나왔을까? 원래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무의식이 현실로 드러나는 혹은 이드나 무의식이 X가 Y로 드러나는 것이 다 정상인데 이 정상의 가장 대표적인 게 꿈이고 또 어떤 게 있냐면 말실수란 게 있어요. 우리가 말 실수한다 그래서 병원 가고 그러진 않죠. 꿈꾼다 그래서 병원 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야 될 만한 정상이 있는가 하면 일상적인 정상도 있는데 말 실수도 정상이에요. 자기 무의식이 드러나는 거죠. 그죠? 지금 이 부분은 시인이 자기도 모르게 이런 표현을 했다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맥에 이 표현이 들어갈 문맥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아버지에 대한 부정의식 그죠? 아버지에 대한 저항의식, 이런 것이, 그죠? 정오 같은 것이,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지 않나 하는, 그죠? 짐작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하고의 관계를 살필 때, 그죠? 이런 것이 하나의, 뭐예요? 실마리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395쪽 한번 봅시다. 이제 마무리를 하고 끝내야 되는데 다 아까 해석을 하면서 꼼꼼히 했기 때문에 395쪽에 보면 이런 말도 나옵니다. 전도가 하나 얘가 나오는데 다섯째 줄 난 어린아이처럼 운다는 꿈속 자아인 우인이로 치환되고 있는 일종의 전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전도는 뒤집혀서 나타나는 거니까 그죠? 이것도 해석이 하나니까 우리 학생들도 다르게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아까 내가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석했어요? 심리가 표현됐다 이렇게 했죠. 뭡니까? 울고 싶은 심리가 꿈속에서는 실제로 표현됐다. 근데 원래 현실에서 우는 사람은 우인일 텐데 꿈속에서는 내가 우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건 또 현실이 꿈에서는 전도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해석을 해본 것입니다. 딱 하나의 해석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이런 또 해석도 했습니다. 운다라고 하는 것하고 오줌이라고 하는 거, 그죠? 오줌을 샀으니까 나는 울죠. 둘 다 공통점은 뭡니까? 물기가 있다는 겁니다. 우인이가 오줌을 샀는데 내가 울었다. 이것은 꿈에서 역시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연결되었다. 연상이 일어났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공통점은 뭐예요? 슬픔과 좌절이다. 아까 다 설명한 것인데 헛소리하지 마, 시끄럽다니까 하고 우인이가 말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소원 성취이지만 한편으로는 그 소원이 헛된 것이라는 좌절이다. 그러니까 소원 성취와 좌절이 같이 결합되니까 이런 우인이가 이런 말을 하게 됐다. 이런 것이죠. 예,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395쪽 둘째 달라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